그 SF 영화 중에 디스트릭트 9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SF 좋아하면 많이들 아시는 명작인데 설정이 조금 특이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 상공에 난데없이 외계 함선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침공이 아니고 불시착이었던 거죠. 외계인들이 함선 안에 갇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니까 얘들을 문 따고 들어가서 꺼내다가 요하네스버그의 디스트릭트 9이라는 구역에 이 외계인들을 모아두고 격리 수용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요하네스버그는 남아공 최대의 산업도시고 경제 수도로서 기능을 할 만큼 부유한 도시거든요. 근데 치안은 또 안 좋기로 되게 유명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위험하단 말까지 나옵니다. 아무래도 도시 전체가 부유한 게 아니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도시다 보니까 백인 기득권층이 사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갱단까지 활기를 치고 있고, 특히 극중에서는 외계인과 갱단이 공생을 하면서 치안을 더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외계인들을 멀리 외곽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는데, 사실상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려고 한 거죠. 무력을 통해서 강제로요. 근데 재밌는 게 이런 영화의 내용이 실제 역사를 재현한 거라고 해요. 남아공은 지금도 소수의 백인과 다수의 흑인이 섞여 살고 있거든요. 특히 과거에는 백인 정권의 지배를 받았고 이때 흑인을 차별하는 정치를 했어요. 특히 백인과 흑인은 거주지까지 분류했는데, 주로 인프라나 일자리가 밀집된 노른자 위 땅은 백인들이 차지하고 흑인들은 열악한 땅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스트릭트 6라는 지역을 백인들이 먹겠다고 흑인들을 내쫓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을 영화에서 묘사를 한 거죠. 여기서 숫자 6을 거꾸로 하면 9가 되고 영화의 제목이 된다고 해요. 참고로 영화 감독도 남아공 출신이에요. 작품 중에 엘리시움이나 채피가 또 유명한데, 이것들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차별입니다. 근데 감독이 계속 남아공에 살았던 건 아니고 나중에 캐나다로 이주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남아공이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지금도 영연방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남아공 출신 백인들 중에는 영국이라든가 다른 영연방 국가로 이주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특히 제일 유명한 게 일론 머스크죠. 남아공에서 태어나가지고 캐나다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이 머스크 집안이 남아공에서 광산 부자였대요. 여기가 원래 지하자원이 많거든요. 사실 요하네스버그도 금강이 발견되면서 개발이 된 도시고, 그리고 영국의 작가 중에 톨킨이라고 아시죠? 반지의 제왕 원작자로 유명하신 분이고 판타지 쪽에선 거장 대우를 받는 분인데, 이분도 태어난 곳은 남아공이에요. 참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을 배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 중에서 20% 이상이 남아공에서 나온대요. 아프리카 중에 유일하게 G20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사하라 사막 밑에 있는 아프리카 중에서는 맹주 역할도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잘 살아봐야라는 건데, 전 세계 GDP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고작이 3% 가지고 이 큰 대륙이 나눠 먹는 거죠. 이 중에 20%를 남아공이 먹는다고 해도 포만감이라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아공 GDP가 40위권밖에 안 돼요. 인당 GDP는 100위권이에요. 보통 G20 회원국들은 GDP도 20위 안쪽으로 들거든요. 남아공 같은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아프리카에서도 하나 정도 넣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사실상 농어촌 전용으로 넣어준 느낌인데, 이게 부의 규모가 작으면 분배도 골고루 되기가 힘들잖아요. 실제로 소수의 백인 기득권층이 부를 독점하고 있고요. 이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빈부격차로 전 세계 1등이에요. 상위 10%가 국가 전체 부의 65%를 가져간대요. 나머지 90%가 35% 가지고 논아먹어야 되는데, 이 90% 인구 대부분이 또 흑인이에요. 소수의 백인들이 주로 잘 사는 느낌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산업이 취약한 상태고요. 그만큼 일자리가 부족한데, 특히 흑인들은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취업 경쟁에서 도태가 돼 있습니다. 그 다수인 흑인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잖은 수의 흑인들은 불황자나 범죄자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치안도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실제로 범죄율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중산층 이상의 주택가 풍경을 보게 되면은 집 담벼락에 전기펜스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 대형견도 엄청 더 키우고 경비원도 되게 많고, 이게 빈부격차를 줄이려면은 산업을 키워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가운데 계층은 중산층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가 2010년 이후로 경제 성장이 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크니까 중산층이 두터워지지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다수는 빈민층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빈곤율이 높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경제에 큰 충격이 오니까 이 취약계층들이 버티질 못한 거예요. 당장 먹지도 못할 정도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거든요. 이게 폭발하는 트리거가 된 게 정치적 이슈예요. 바로 이전 대통령이 제이콥 주마란 사람인데, 살짝 트럼프의 흑인 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사람이 백인 기득권층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이들이 가진 거를 뺏겠다고 강경하게 주장을 하면서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인들을 역차별을 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생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특히 부패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까지 했을 정도고 나중에는 구치소에 수감까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흑인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우리 각하를 석방하라고 외치면서 시위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명분은 정치적 시위였지만 실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게 제일 큰 불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의 성격이 금세 변질이 돼가지고 대규모 약탈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흑인들의 대규모 약탈이 시작이 되면서 작은 점포부터 대형마트, 쇼핑몰, 물류창고의 공장까지 싹 다 털렸어요. 약탈이 끝난 곳들은 불까지 질렀고요. 현지에 나가 있던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봤죠. 삼성전자나 LG전자도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털렸는데, 특히 LG전자는 건물 일부가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한인들이 소규모로 하는 사업체도 피해를 봤고요. 사실 빈부격차의 책임은 백인들한테 있는데, 상대적으로 아시아인들이 잘 살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 피해를 기득권층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망하거나 철수하는 사업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일하던 흑인들이 또 많았거든요. 결국은 흑인들이 또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할 수 있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 역시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이 약탈을 통해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갉아먹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흑인 자신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미래까지 생각할 정도가 안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면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을 양산을 했고 그게 이런 대규모 약탈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과거에 백인들이 한 잘못이랑은 별개로 흑인들 역시 또 다른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빈부격차 문제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해지는지 좀 알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모든 흑인들이 약탈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많은 흑인들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를 청소하는 데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생각이 들죠. 그러면 대체 언제부터 백인들이 남아공에 살게 됐냐? 지금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근데 과거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삥 둘러서 가야 됐거든요. 여기서 아프리카 남쪽에 희망봉이라는 지역이 유명한데 여기까지 오면 반 정도 왔다. 희망이 보인다. 약간 이런 뜻을 가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희망봉을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지역은 경유지 혹은 중간 보급기지 역할만 했어요. 그러다가 네덜란드인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영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특히 이 지역에 다이아나 금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했어요. 이 백인들은 지금까지도 남아공에 남아서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네덜란드계 백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영국계 백인이에요. 그러면 백인들이 대체 어떤 차별을 했길래 남아공의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해졌냐? 이게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만들거든요.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한 거죠. 굉장히 치밀하고 강력한 차별이었는데 일단은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금지가 됐습니다. 아예 성관계도 못하게 했어요. 이게 인종이 섞여버리면 차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소수인 백인이 흑인의 흡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백인이랑 흑인은 화장실도 쓰는 곳이 달랐습니다. 밥도 같은 식당에서 못 먹었고요. 흑인 출입 금지구역 같은 것도 많았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는 곳도 달랐죠. 보통 좋은 땅은 백인들이 먹고 척박한 땅에 흑인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나중엔 이런 것들을 분리독립까지 시켜가지고 명목상 다른 국가처럼 만들고요. 이러면 여기 거주하는 흑인들은 남아공 사람이 아니니까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시킬 수 있었거든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로 만들어서 노동력만 저렴하게 이용했다고 해요. 또 인종마다 교육도 다르게 받았는데 특히 흑인들은 질이 낮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만큼 좋은 직업을 갖기 힘들었고 중산층으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상당수가 빈민층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인프라, 일자리, 교육으로부터 흑인들을 배제시키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산층의 부재는 경제발전 자체를 저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중산층의 생산력과 소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의 성장이 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흑인들도 이런 차별에 끊임없이 저항을 했죠. 특히 투쟁을 이끌었던 인물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넬슨 만델라예요. 남아공에서는 국부대우를 받는 분인데 한국에서는 짤로 조금 더 유명해요. 그 27년 동안 감옥에서 버틴 넬슨 만델라도 결혼 반년 만에 별거하다가 이혼을 했다. 결혼이 이렇게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짤이 도는데 기본적으로 이 만델라는 평화투쟁 노선을 추구했어요. 당시 ANC라는 반정부 단체를 이끌었고요. 그러다가 흑인들이 반정부 시위를 크게 한 적이 있는데 백인 정부가 이거를 무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만델라가 회의감을 느낀 거죠. 아, 대화 좀 하자니까 주먹이 날라오네? 백인들이 이거 완전히 야만족이네. 이렇게 하면서 무장투쟁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ANC 산하의 군사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여기저기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만델라는 체포가 되고요. 그 뒤로도 백인 정권은 계속 유지가 됐죠. 그러다가 데클레르크라는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백인이면서도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단체들을 합법화를 했고요. 이때 ANC도 합법적인 정당이 돼요. 각종 사상범들 역시 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델라도 27년 만에 석방이 되고요. 데클레르크와 만델라는 협상을 통해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를 폐지하기를 결정을 합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두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요. 특히 흑인들의 참정권이 인정되면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보통선거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만델라가 이끌던 ANC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만델라 역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나온 거죠. 이후로는 계속해서 흑인 대통령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아파르트헤이트 때 투쟁했던 인물이고요. 근데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이 되고 흑인 정권이 들어선 지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제일 심하거든요. 이게 백인 정권 시절의 차별이 워낙에 심했고 그 후유증을 이겨내기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백인들한테 가진 거 다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한편으론 흑인 정권들이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개선이 더 안 됐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만델라 이후로 총 4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뭐 지금 대통령이야 워낙에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했다고 치고 또 한 명은 임시로 땜빵했던 사람이니까 빼고 그러면 이제 2명이 남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2명이 다 부정부패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고 하차한 양반들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투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기득권화가 되면서 부패의 길로 빠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중에 만델라 다음으로 취임한 은베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제를 발전시키긴 했어요. 특히 백인과 흑인 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일종의 흑인 할당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흑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인종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특히 혜택 같은 것들이 흑인 사회에 고루 분배가 되지 못하고 소수의 흑인들에게만 집중이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게 된 백인들은 점점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고 해요. 그 머스크나 톨킨 같은 백인들이 이민을 간 것도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보면 이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인재들이 유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남아공의 부패 문제를 대표하는 게 전력난이에요. 이게 전력의 소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10수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전기가 부족하니까 자꾸 단전이 돼요. 그래서 아예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정기적으로 단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계획표를 보고 내 생활 패턴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이게 단전이 되는 순간에 도시 전체가 어두워지니까 이때 범죄가 또 엄청나게 발생한대요. 치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전선 같은 경우도 단전됐을 때 만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훔쳐가지고 고물상에 판대요. 특히 산업계의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양계장에서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게 꺼져가지고 닭들이 집단 폐사한 적이 있대요. 우유업체도 냉장고가 꺼지는 바람에 우유를 다 폐기한 적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성장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국가 전반의 비효율을 만들고 있고 국가 발전을 좀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왜 안 고치고 있냐, 부패해서 그래요. 이 남아공은 전력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독점 상태인 건데 이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시설 투자나 유지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대요. 이 노후화가 많이 돼가지고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죠. 특히 전력회사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를 정치인들이 전횡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시설에 재투자가 돼야 될 돈이 정치인들 주머니로 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범죄 카르텔까지 연루가 돼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살고 있다는 남아공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프리카라는 지역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